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거는 7억 스쿼드 하나 갈게요. 7억. 7억 최강 스쿼드로 가봅시다. 7억이면 은장은 거의 뭐 껌이지. 자, 이거 뭐야? 자, 저거 저런 거 한번 누르면 바로 내려갑니다. 자, 누르면 바로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어. 저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 잘못 누르면 또 강퇴하고 난리가 나. 자, 그러니까 다 같이 놀라잖아. 자, 자 주인분 포메이션 선택해 주세요. 포메이션. 자, 포메이션 선택 바랍니다. 자, 4114로 갈게요. 자, 7억. 이분 실력 좀 보자. 자, 이분이 만약에 은장까지 왔으면 금장까지 보내줘야지. 아마추어시네. 그쵸? 통상기로 동장이네, 동장. 엑셀, 프로그램 엑셀. 자, 이분은 제가, 저기 뭐야. 보내줄게. 은장까지 보내줄게요. 자, 퐁퐁님. 자, 퐁퐁님, 닉병 고마워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제 누르지 마.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자, 대장, 가봅시다. 대장. 어때? 대장 플러스 이분이 스케일을 해달래. 자, 스케일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스케일을 최대한 넣고, 안 되는 건 대장으로 갈게요. 목표는, 스케일 목표는 6명. 스케일 목표 6명. 6스케 5대장이 목표입니다. 5대장. 자, 7억이면 한 명에 6천만 정도면 되겠다. 대장 강화 바꾼다고? 오케이, 바꾸세요. 그럼 자, 대장 강화 바꾼대. 대장 3호화 이제 못 바꿔. 자, 이제 못 바꿔요. 자 대장 3호화로 갈게요. 자, 그러면 골키퍼는 원하시는 거 하세요. 자, 골키퍼. 나는 스케 성능에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 그래야 나중에 스케 가지. 스케 안 섞으면 영원히 못 간다. 자, 노이어 좋고. 자, 부폰은 롱스로 없고. 반대살 있고. 체의 롱스로 있고. 원하시는 거 가세요. 자, 끝났어. 자, 끝났어. 사모카로 갈게요. 낙장불입. 자, 갈게요. 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한번 바꾸면 끝입니다. 자, 골키퍼 빨리 골라주세요. 아니면 여기 저기 뭐야 이훈재도 갈 수 있어. 이훈재. 이훈재. 자, 만약 골키퍼 이훈재 쓰면 내가 스케 바꿔줄게. 이훈재 쓰면 내가 스케로 바꿔줄 용이 있어. 자, 바꾼대. 자, 이훈재로 외쳤기 때문에 스케로 바꿔줄게요. 아, 참나. 다시 갈게요. 자, 이윤재 좋아. 이윤재 좋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래서 이윤재를 넣은 게 아니라 지금 7억으로 지금 7억으로 만약에 이윤재를 안 넣으면 스케 6명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스케 6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윤재를 넣은 거야. 그래서 이훈재 안 넣을 거면 대장 3호화로 가는 게 좋고, 이훈재를 넣으면은 조금 약간 돈을 아껴서 스케로 가도 조금 좋은 일 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훈재 가자고 한 거지. 그게 기준이 이훈재가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배려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이훈재 갈게요. 이훈재 1100까지 떨어졌네. 1100만원.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자, 센터백 추천해주세요. 자, 센터백 옛날 같았으면 비디치 쓰면 딱 좋았는데, 최진철 정도 쓸 수 있고, 최진철. 또, 싼 애 누가 있을까? 피케 얼마지, 피케? 아, 피케도, 쓸 수는 있지. 루이스는 좀 무리고. 피케가 얼마야? 아, 피케 쓸 수 있다. 자, 피케 되고. 자, 최진철 피케 어때?
자, 재진스톱 피겠으면 둘 다 느립니다. 아, 둘 다 느린데 일단 벽은 벽이야. 자, 둘 다 느린데 벽이야. 이거 헤딩도 지립니다. 이거 한번 가보자.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자, 피케 6120. 자, 재진철 갈게요. 나 해보고 싶어. 아니야. 그 스위퍼 넣으면 되고, 나름 보완할 수 있어. 이분 목표가 은장이기 때문에, 금장 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날 믿고 가봐. 5450. 자, 그럼 여긴 결정됐어. 여기는 최성룡. 최성룡은 진짜 좋아. 내 팀이 50억인데 최성룡 주전이에요. 최성룡은 진짜 좋아. 네, 추천 많이 하죠, 최성룡. 자, 벌써 지금, 전설, 다섯 개 넣었잖아, 지금. 네 개. 1400, 1500까지 생각하자. 프로페셔널 동장. 동장이고, 자, 여기 이민성 갑시다, 이민성. 아니면, 최성룡 약발이 얼마지? 약발은 안 좋은데, 맞다, 안 썼다. 아, 고마워요, 알려줘서. 7억 6백. 자, 오리님 감사합니다. 오리님 깜빡 잊었어.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이 없어. 현영미도 괜찮고, 람까지 가능하겠는데? 참고로 람 쓰면 약발은 안 좋아. 람은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면, 람은 헤딩 빼곤 다 좋은 선수. 자, 헤딩이 1카 기준 점프가 70이라서, 코너킥 때 만약에 걸리면 털려. 자, 약발 빼면은, 약발 좋네. 정정할게. 나는 람이, 약발 3인 줄 알았는데, 약발 4네. 자, 람 추천할게. 이럴 때 사놓으면 가격도 오르고, 얘 헤딩 빼고는 좋아. 좋아. 자, 람 5,000. 존나 좋은데. 엄청 좋은데? 졸라가 좋다고, 졸라. 졸라는 근데 비싸서 못 사죠. 졸라 좋은데. 졸라는 못 사고. 자, 수미 갈게요, 수미. 자, 수미는, 마루셀로는 공격 참여도가 높아서 초보한테 추천 안 해요. 자, 높음이죠, 높음? 자, 높음은 추천 안 해. 졸라는 못 사. 여기는 닭 비에이라. 비에이라 갑시다. 자, 비에이라. 퍼디난드는 둘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싼 맛에 가성비는 공룡이 좋고. 비에이라 엄청 싸다. 5,500. 자, 그 다음에 CAM 추천해주세요. 지금 돈 엄청 남았어. 팀 잘 나오겠다, 이거. 지금 람 최성룡 속도 엄청 나거든요? 비에이라를 CB로 한 칸 내려주면은, 굉장히 팀 잘 나올 것 같아. 아니면 방법 하나 더 있어. 자, 비에이라를 스위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최진철을 위로 센터백으로 한 칸 올리는 거야. 피케를 올리던가. 그 방법도 있어. 팀 잘 나올 것 같아. 자, 좋은 거 이니에 있고. 자, 모를 CM 써요. CM? 오케이, CM으로 해달래. 똑같아. 자, CM은 찰튼 괜찮아. 자, 찰튼 못생겼죠. 찰튼은 페이스온이 구려. 페이스온이 구린데 성능은 좋고. 근데 지금 7억짜리 팀에 얘는 오바다. 오바다. 유상철 볼까? 찰튼 쓰고 싶은데 좀 오바. 너무 비싼데. 자, 이거 마지막에 가고. 자, 센터백이랑 CF 먼저 갑시다. 센터백 누구 쓸까? 자, 센터백 하고 CF 추천해주세요. 이율룡도 괜찮아. 약발이 안 좋고. 자, 여기는 무조건 호날두는 써야 되니까 호날두 쓰고. 자, 호날두 쓰고 CF는 공구나 12 질라탄 씁시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자, 만약에 3톱이면 내가 질라탄을 안 쓰는데 이분은 2톱이기 때문에 질라탄은 내가 추천할게요.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요 로크 약발 안 좋고. 11질라탄, 09구라탄 또 5성이야. 자, 주인분 어떤 거 갈래요? 각 그 느낌이 달라. 11하고 09는 느낌이 달라서 본인한테 선택권 주는 거야. 움직임은,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느낌은 09가 낫고, 좀 몸빵은 11이 낫고. 본인 원하는 거. 호날두는 11 씁시다. 11 무난하니 11. 11 3카 정도 쓸까? 5카 쓰면 좋은데. 09? 주인분이 09 간대. 09 3카. 자, 호날두 질났다. 야, 이 팀은 좀 잘 나오겠다. 생각보다 7억짜리 치고는 지리게 나오겠다. 자, 2500. 자, 구라탄.
자, 공구가 2230. 자, 엄청 좋죠? 어, 엄청 좋아. 롱패스는 얼마지? 자, 롱패스가 65밖에 안 되는구나. 좀 아쉽네. 자, 구라탄 2230. 공격진에서 많이 아꼈죠? 자, LW는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선수는, 난 이천수 좀 추천하는 편이고, 뭐 이천수가 완벽한 선수는 아닌데 가성비 좋고, 이천수는 나중에 1억 2천까지 갔었잖아. 그래서 아니 나중에 올리면 돼요. 싼 건 나중에 올리면 되고, 지금 또 하나 내가 추천하는 거는 피케 대신에 루이스를 가자. 루이스. 자, 피케는 느리니까 루이스로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아. 이천수 좋지? 이천수는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괜찮아. 자, 7천. 주인분 루이스 오케이 했네. 자, 루이스 가고. 루이스도 1억 3천인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나중에 아마 갈 확률 높아. 자, 루이스 9천. 야, 많이 올라왔지? 자, 여기 누구 갈까? 자, 여기는 지금 CM을 그러면 많이 갈 수 있겠다. 여기를 뭐 제라드도 갈 수 있고 알론소도 갈 수 있고 카카도 갈 수 있고 조금 괜찮은데? 메시, 박지성, 양발, 피구는 안 돼, 피구는 안 되고, 부트리는 안 되겠다, 너무 비싸고. 로번도 괜찮지, 약발 무시하면. 자, 로번 갈까? 자, 로번이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게, 역시 약발이 안 좋지. 약발이 안 좋은데, 또 약발 빼고는 좋아. 만약 약발만 아니면, 자, 얘는 보시면, 택배 크로스 있죠? 그 다음에 예리한 가마차기 있어도 슛까지 좋아, 슛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하면 또 뭐가 있냐. 공격진이 5명이 전부 다 5성이야. 아무나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도 스쿱턴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도. 자, 그래서 나는 로번도 괜찮은 것 같아. 자, 1억 2천 생각하고. 왼발 또 하나는 있어야지. 자, 이래도 2억이 남네. 야, 요거 아무거나 갈 수 있다. 유상철까지. 자, 세상 좋아졌네. 지금 7억짜리 팀이 후덜덜하지. 찰튼도 갈 수 있겠나? 찰튼? 찰튼도 되나? 찰튼 될 것 같은데? 1억 9천인가? 아, 찰튼 쓰면 약간 오버 됐는데? 제라드는 근데 민첩이 좀 딸려요. 볼까? 제라드 못 가. 2억이야. 제라드 못 가네. 미안합니다. 제라드는 뺄게. 최성용 3카 의미 없어. 최성용 닉카만 써도 충분하고요. 3카 의미 없어. 자, 하나, 둘. 자, 스페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갔네. 대박이네. 여기 쓰면 8개. 8개면, 아, 6개부터 플러스 3이지? 아, 아깝다. 알론소 좋아, 알론소. 그리고 알론소 쓰면 좋은 게, 알론소는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유상철도 쓸 수 있고, 자, 원하는 거 써요. 알론소는 좋은 게 패스 히든 좋고 수비가 좋아. 잘 보시면 자, 대인 수비 85야 85. 이율용 약발 안 좋고 패스 히든 엄청 많죠. 근데 진공 청소기까지 있고 멀티 자원 알론소. 알론소는 급할 때 센터백이나 풀백까지 쓸 수 있는 선수야. 자, 이니에도 괜찮고. 후보는 하루에 500씩 버니까 시즌카 사면 내가 후보 추천해 줄게. 자, 후보는 호날두 1카, 호날두 아무거나 1카 사고. 자, 그 다음에 질라탄 또 1카 사도 되고. 피구, 자, 피구 06W 피구. 그 다음에 시즌카. 그리고 또 뭐 베일 하나 있으면 좋죠. 로번 자리에 베일. 출정식 한번 할까? 여름 원해요. 출정식 한번 하고. 자, 카카 갈게. 주인이 카카 원하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출정식 한번 할게요. 자, 카카 1억 7천 정도 하네. 자, 자, 팀 좋네. 자, 그럼 스케가 몇이야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스케. 8스케 3대장. 카카는 뭐 CM 써도 되고, CAM 써도 되고, 자기 마음이지 뭐. 자, 주인분 이제 구매 들어갈까요? 자, 구매 갑니다.
자, 팀 잘 나왔지? 어, 잘 나왔어. 야, 이 정도면 7억에 진짜 호화 멤버다, 호화 멤버. 옛날 같았으면 꿈도 못 꿨다, 진짜. 어, 7억 좋죠, 이런 팀은. 어, 감사합니다. 자, 호날두. 자, 호날두, 즐라탄. 이천수. 어, 옛날이면 뭐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5억 정도 할 것 같아. 15억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10억은 확실히 넘어. 그쵸? 어, 10억은 확실히 넘고. 카카 안 샀지? 와, 카카 500이나 싸게 사네. 좋았어. 로번. 어, 호날두 15도 좋아요. 어, 좋아. 지금 시세가, 어, 아까 우리가 써놓은 것보다 전부 다 싸요. 한 몇백씩 싸네. 야, 지금 팀 맞추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세 오르면 대박 나겠다. 이분 나중에 10억 넘을 겁니다. 당연히. 최진철도 200 떨어졌어. 아, 이윤재? 아, 다른 애로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어, 4600이라 바꿀 수가 없네. 각이지. 어. 남, 어, 남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가출 안 해서. 아, 오버롤 기대됩니다. 오버롤. 15 다 비슷해요. 원하는 거 쓰세요. 비슷해. 어, 호날두 비슷하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 후보자원 또 나름 모익하지만 좀 있네. 다 들어갔나? 좋아. 호날두. 어, 아, 이거 애매하네. 이분 스타일을 모르니까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네. 자, 내가 추천하는 거는, 어, 요렇게. 어, 난 이거 추천할게요. 이렇게 짜면은, 어, 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야, 잘 나왔네, 팀. 아, 노이어 시즌카도 괜찮은데, 일단 이렇게 갈게요. 후보로 노이어 시즌카 쓰면 되잖아. 자, 오버롤 잘 나왔다. 88, 91, 87. 누가 이렇게 떨어지냐, 오버롤이. 아, 질라탄이 좀 떨어지네. 아, 질라탄 오버롤. 질라탄만 빼도 오버롤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질라탄 오버롤 이렇게 낮아? 어, 질라탄 오버롤 이렇게 난지 몰랐네. 자, 질라탄 빼고는 오버롤 다 잘 나온 것 같아. 자, 수비도 그렇고, 질이죠? 뭐, 빠지는 선수 없어.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게, 어, 질라탄하고 호날두는 축복받은 게 뭐냐면, 어, 둘 다 5성이야. 그쵸? 둘 다 5성이고, 둘 다 화려한 경기가 있죠. 어, 월드베스트 질라탄 또, 어, 예리한 가마차기는 없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라탄은 돈 없으면 꼭 월배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호날두는 달라. 호날두는 예리한 가마차기 있기 때문에, 어, 저기 월배는 넘사벽이고. 자, 일단은 사진 좀 찍을게. 너무 잘 나왔다, 팀. 뭐, 호날두는 맨날 라브 먹으니까. 질라탄 또 뭐, 어, 라브 많이 먹죠. 아니야, 최진철, 루이스 써봐. 여러분 안 써봤죠? 수비 겁나 좋습니다. 어, 여러분 안 써봐서 그래. 월배 호날두 빵카는 나한테 1억에 팔아. 내가 살게. 너무 좋은 선수야. 자. 주기는, 어, 주기는, 어, 대장, 어, 스캔. 팔 스캔. 강추 스쿼드, 퐁퐁님. 자, 이거는 축정식 한번 할게요. 슈케르 좋아요. 자, 슈케르 추천할게요.
아니 전술도 안 맞춰져 있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내가 요즘은 1대1을 못하겠어. 확실히 요즘 슬럼프가 왔어요. 확실히 느껴. 아, 진짜 너무 못해. 내가 넷플레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못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 진짜 못한다. 와, 진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못해가지고, 하기가 싫더라고, 1대1.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어, 그럴 때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순경 아마추어 씨입니다. 아마추어 씨. 자, 이따가 팀평 갈게요. 팀평은 이제 유튜브에 제가 팀평 방법, 아니 저기 방송국에 팀평 방법 써놨으니까 거기 스타일에 맞는 분만 이따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거 팀평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앞으로 저기 봐. 방송국 가면 올려놨어요. 방송국에 한번 봐주세요. 방송국에 가면은 신청 방법 올려놨습니다. 그게 제일 공정한 방법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팀평을 어떻게 해야 제일 공정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내린 해답이야 그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팀평 잘하는 분 많으니까 그분들이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좋았어. 야, 방송국이 아프리카 안에 있잖아. 방송국 모르세요? 내 아이디 누른 다음에 방송국 보러 가기 있잖아. 자, 이윤재 잘 막네. 좋았어. 자, 출정식 한번 갈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짜기 한번 부탁드리고. 수비진이 진짜 좋네. 수비는 거의 초 A급. 공격은 로번하고 질라탄이 좀 아쉬워요. 자, 이거 설마 지겠어 이거. 경험치는 안 매기고 할게요. 나 늘 안 매기니까. 경험치를 안 매겨야 좀 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고 선수를. 경험치 매기고 컨디션 쓰면은 선수가 너무 좋아져. 그래서 아, 이 선수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이 안 잡혀. 오늘 눈이 오는 날씨인데 경기는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눈이 또 많이 내리게 되면은 라인 왜 이렇게 끊겨? 때문에 색깔을 적어놓구나. 일단 로봇 겁나 가볍네. 움직임이 나쁜 의미로 가볍다는 거 아니고요. 움직임이 가벼워. 이브라이모비치. 레인에 방금 공 나온 것 같았었는데. 중앙선 넘은 것 같은데 공. 잘못 봤나 내가? 오늘 리버풀이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날두 공대로 챕니다. 2002 전설 이청수. 아, 아깝다. 이 선수가 약간 옥신각신합니다. 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저런 열정이요. 팀에게는 좀 힘을 불어넣어줘요. 슈팅 기회 여기서. 와, 이걸 막네. 하지만 멋진 선방. 코너킥 준비하는 아리엔 로벤. 루이스 수아레스. 스티븐 제라. 제라드리 턴패스. 알론소. 루이스가 원래 가출을 많이 하는데 지금 스위퍼에 놨죠. 로벤이 공도를 받습니다. 아,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방송 저는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 5개월 다 돼가네요. 5개월. 아 진짜 못해도 못해. 하프타임 인터셉트. 2002 전설 최성윤 스위스 뚫어냅니다. 아, 저걸 못 넣냐? 수아레스.
끊었는데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5번은 지금 약발이 아까 전에 느꼈어. 패스 갔는데 오른발로 갔는데요. 약발이 확실히 좀 아쉬웠어. 아, 맞다. 자, 어서오세요, 응리. 어, 이런 찬스를. 아, 지금 출정식 중입니다, 출정식. 가운데 선수들이 많은데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와, 호날두 최고 시청자 380명. 살짝 벗어납니다. 아, 이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게 지나가네요. 자, 지금도 패스 했는데 약발에 걸려 갖고 약발 때문에 패스가 못 나갔어.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어, 뭐예요? 보통 7시쯤 시작합니다, 7시. 늦으면 8시. 자, 이천수 지금 뛰어들어가다가 클라인 몸에 부딪혀서 못 들어갔죠? 봤어요? 저런 게 좀 이제 키 작은 선수의 아쉬움이지. 로벌 주반 선수 있어요? 없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네. 자, 후반전에는 포메이션을 한번 여리형 포메로 바꿔서 해볼게. 자, 이 포메는 조금 얘한테 잘 안 맞네. 없죠. 로번이 가격이 좀 싼 이유가 있어. 질라탄이 스태미나가 얼마 정도지? 80? 카카가 좀 더 있네. 야, 쟤 누구야, 패스. 아, 진짜 어이없네, 루이스. 루이스 패스가 개떡 같은지 몰랐네. 와우. 야, 상대방 잘했다, 이번에. 찬스인데요. 깜짝 슈팅. 아, 이걸 못 넣어. 슈팅.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아, 이 골키퍼 얘 슈퍼 세이브죠. 이 지금 리드를 허용하지 않는데. 아, 대단한 선방입니다. 와. 야, 이 팀 골 되게 안 들어간다. 1렙이라 그런 거야. 아, 진짜 안 들어가네. 경험치 매기면 잘 들어갈 거야.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코너킥 한번, 코너킥 한번. 역시 이천수. 아, 쉐링은 06W 쓰는 게 아니지. 자, 이천수도 지금 예리한 가마차기 있잖아. 그래서 가가방에 때렸어요. 아, 힘들게. 힘들게 한 골 넣었다. 자, 스쿼드 오늘은 마감하고 내일 주세요. 10억 스쿼드 더 좋아요. 웬만하면 10억 정도만 해드리죠. 지금 포메이션 바꾸니까 훨씬 낫네. 지켜보면서도 믿기가 좀 어려운데 각을 보세요. 사실 득점하고는 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또 때려넣네요. 와, 이걸 막네. 야, 레이나 수비 지리네. 이거 지금 들어가는 필인데. 이천수. 슛! 아, 레이나 선방. 방금 스쿱턴, 스쿱턴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레이나 왜 이렇게 잘 막아? 로벤의 절묘한 슈팅. 키퍼가 잘 막아. 아, 저 뭐야, 저 반말하는 정신 나간 놈은. 이 플레이로 잃어버린 감독의 신뢰를 자. 올지는 모르겠는데. 개념 없이 놀라면 나가서 놀고 유튜브도 오지 마. 개념 차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영진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자. 지금 호날두가 경험치가 1, 2, 1. 경험치 주면 괜찮아.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공격을 하면서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열린 공간 노리고 들어올 때 태클로 막아냅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기회입니다. 여기서 오빠 호날두 지리잖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해결합니다. 5억 스킬 괜찮은데 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야? 이거 7억. 이거 7억이요, 7억. 내가 대장 섞어서 하겠다니까 본인이 싫다면서 했지. 본인이 싫다면서. 아니, 내가 5억 있는데 섞어서 하자 그랬거든요. 스케 대장. 근데 본인이 싫대.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야, 그래서 내가 말렸는데 싫다고 11명 스키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거잖아. 그쵸? 내가 분명 그때 대장 넣자 그랬잖아. 기억났어. 람 헤딩 역시. 람 헤딩 방금 봤어요? 방금 람 헤딩이 전형적인 람의 헤딩이야. 헤딩이 따녀. 10억 대장 응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유튜브에 올리니까 살짝 안 찍어도 돼. 자, 최성룡은 방금 보면 헤딩 잘 따져. 근데 아까 람은 방금 못 탔잖아. 유의해서 봐야 돼.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느끼셨나 모르겠어. 람하고 방금 최성룡 헤딩 차이. 건강판의 시계는 이미 멈췄고 추가 시간 후 4분이 주어집니다. 운연결 딱 키고 맙니다. 시계를 보니까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앞쪽을 있는 팀으로서는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어쨌든 리드하고 있습니다. 2번인데요. 이쪽. 자, 주인분 팀 괜찮고 팀 제어대 잘 나왔어. 자, 팀 잘 나왔고요. 본인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서울 살아요, 서울. 자, 일단 스샷 하나 찍어놓고 팀 겁나 잘 나왔다. 방송한 지 지금 10월 1일부터 했어요. 10월 1일. 자, 여러분이 봐도 팀 잘 나왔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팀? 키보드로 피파 많이 했죠? 키보드로 피파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은데? 패드로 바꾼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 자, 이거 해놨구나. 미안해, 해놨구나. 근데 왜 없어? 이 팀은 진짜 초강추다, 초강추. 자, 여러분, 마지막에, 만약에 여러분 7억 정도 있으면, 이 팀 짜세요. 몇 살인지 60살. 저분 되게 매너 좋네. 자, 안기묵띵님. 자, 그렇게 매너 있게 물어봐야지. 감사합니다. 60살, 방송나이.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조금 있으면 12시 되니까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